나서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반포고수부지로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은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려서 그런지 무척 선선한 그런 기운인데요. 아직도 후덥지근하시다고요? 그럼 쇼 네트워크와 함께하세요. 이 푸른 잔디 그리고 시원한 강바람의 그 청량감,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쇼 네트워크 첫 순서는요, 스튜디오에서 이정현 씨하고 또 그룹 청개구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부탁드릴까요? 이정현 씨 상처받은 미소.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아, 열대야 찜통도에 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더운 날씨였는데 오늘은 좀 덜했나요? 아, 기린정 씨는 한강변에 참 시원한 곳에 나가 있던데 지금 한참 이제 들어오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도 한강변 못지않게 시원하게 꾸몄습니다. 며칠 계속된 더위 속에 지치지 마시고 저희 쇼네 토크와 함께 수요일 저녁 좀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주 21곡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22곡 12곡 가운데 준비 19곡 조정현 씨의 슬픈 바다 한강 고수부지에서 노래 불러드립니다.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밟으며 살아온 꽝 시냇물 숨겨져 있는 길들 잃어버린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 때로는 때로는 울던 우리들의 노래는 가슴속에 언제나 젖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쇼부터 이스마라 유나 씨 진짜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저게 언제 됩니까? 저게 76년도. 그럼 그때 유나 씨가 그 16살 때예요. 16살이요? 예. 14년 전인데. 지금 요즘에 저기 예. 가수들을 왜 연령이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예. 그때는 제가 최고로 막내였어요. 네, 그렇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불어 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느라고요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못생겼죠 뭐. 어떻게 그렇게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날씬해지고 예뻐질 수가 있어요? 뭐 비법이 있습니까? 글쎄요 하도 살쪘다고들 구박을 해가지고요 네. 많이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더운데 여름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요즘에 그냥 요즘 돌이키지 말고 열심히 네.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 쇼 네트워크에서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신곡 준비도 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좀 짜증은 많이 나시겠지만 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노래 히트곡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더위는 다 잊으셨으리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앞으로 또 좋은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나씨 고맙습니다. 네.
12까지 순위 짓고 섰는데 그 중에 12곡 송대관 씨의 정 때문에 시원한 오반의 도시 춘천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주고 떠난 사람 주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내가 왜 울어 서럽게 버림받은 바보라지 원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까지
네, 여러분, 여름 기타를 들어보고 시원한 해변의 도시의 풍성한 생각이 간절하실 겁니다. 춘천지방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는데요. 지금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고요. 8시 34분 지났습니다만 오늘 비가 내려서 그런지 조금은 후텁지근한 날씨입니다. 조금 전에 노래해 주신 송대관 씨와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관 씨, 춘천에 오시면 가장 먼저 어디가 생각났어요? 네, 오늘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길도 굉장히 잘 다져졌고요. 또 길도 굉장히 아름답고 쭉 들어오면서 보니까 한눈에 MBC 사옥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와서 보니까 뭐 숲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고 또 뭐 물을 끼고 있고 굉장히 행복한 얼굴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뭐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시던데 뭐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 춘천문화방송의 창사기념일이 7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내일 저녁에는 MBC 텔레비전의 인기 프로그램 내 고향 좋으시고 공개 녹화가 있고요. 13일부터는 예쁜 엽서전, 그리고 14일 오후 4시부터는 FM 라이브 콘서트가 있습니다. 춘천하면 또 유명한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막국수를 빼놓을 수 없죠. 조금 전에도 도착해서 막국수 한 그릇 먹었습니다. 역시 맛은 좋더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의화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낚시를 즐겨 하거든요.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오늘 가서 밤낚시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또 그 외에 많이 좋은 것도 있는데 더 알려드릴까요? 아, 됐습니다. 춘천 칭찬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은 쑥스러워지거든요. 빨리 다음 순서 진행하기로 하죠. 이번 주에도 쇼네트워크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엽서 보내오셨습니다. 엽서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먼저 송대관 씨께서 카세트 받으실 세 분을 직접 좀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떤 분에게 행운이 돌아갈까요? 강원도네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육리 4반 914번지의 박명자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죽동 129번지 이지현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카세트 받으실 마지막 분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6동 358-60번지의 박귀숙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 받으실 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는 송대관 씨께서 직접 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북 정읍군 7번면 우성리 대흥 14-2 이재혁씨 축하합니다. 그리고 송대관 씨 엽서 보내신 분들 어디로 보내야 되죠? 아, 그것도 좀 알려드렸군요. 서울 처음에 그 이 엽서에다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썼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 때문이라든가 해가지고 서울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300호 쇼네트워크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 그 쇼네트워크를 방청하고 싶은 분들, 이분들은 수요일 오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까지 여의도 공개홀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쇼네트워크 리포터 송대관이었습니다. 네, 송대관 씨 오늘 노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네트워크 이번 주 5위를 차지한 곡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노래인데요. 조용필 씨의 추억 속의 그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냈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1, 2위 나왔죠. 1위를 도전하는 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우의 사랑인 분이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주에 처음으로 1위 곡에 올랐죠. 김민일 씨의 사랑일 뿐이야. 부산에서 5,940점, 그리고 서울에서 19,050점, 부산하고 서울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위 후보곡 들어보죠. 해피촌의 노래입니다. 유리창엔 비. 7주째 1위에 도전하는 해피촌의 유리창엔비. 안동에서 5,710점, 제주 5,750점, 서울에서 18,950점, 이렇게 지역별 조사 점수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따라 1위 곡이 어느 곡이 될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김민우 씨의 노래가 드디어 1위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최종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지금 각 조사 점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또 각종 순위 집계별 지금 지금 현재로는 김민우 씨의 노래가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과연 연출제 1위 후보곡이었던 해피촌의 노래를 누르고 오늘 1위가 될지 김민우 씨 계속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시즌의 두금주 1위 곡 김민우 씨의 사랑의 뿐이야. 시즌의 두금주 애국심도 올라왔었는데요. 데뷔 3개월 만에 이렇게 대상을 차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트로피 받아주시고요. 자, 트로피 받으시고요. 김민우 씨, 정신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1위한 소감 안 물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하신데요. 더 얘기 들으면 눈물 많이 흘리실 것 같아서요. 글쎄,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김민우 씨가 원래 그 말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물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네. 편인데 그 애띠는 인상이 그래가지고 괜찮아 더 울어. 조인피 씨가 괜찮아 더 울어 그러는데 자 해피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렇게 파죽지세로 그냥 올라왔던 김민우 씨에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좋은 가수가 또 나온 것 같아서요. 네. 너무 반갑고 저도 축하드립니다. 많은. 네. 네. 역시 그 정상은 오르기보다 그걸 지키기가 더욱 더 힘들다는 것을 오늘 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김민우 씨는 앞으로 더욱 더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옆에서 조용필 씨가 흐뭇한 표정으로 웃고 계시는데 좋은 후배한테 한 말씀 하셔야죠. 아주 노래 잘해갖고요. 귀여워요 아주. 보기가 좋아요. 노래 아주 잘해요. 고맙습니다. 자 금주요. 아,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1위를 해가지고 올라왔던 김민우 씨의 노래가 금주에 쇼네톡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들은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열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